요즘에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인터넷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파는 사람들 늘고 있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환불을 안 해주는 쇼핑몰이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옷과 가방 등을 파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공동구매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과 환불이 절대 불가하고 흰색 옷도 교환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를 파는 또 다른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 이번에는 해외 구매 상품이라서 주문 취소나 변동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NS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까다로운 환불 정책에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그런 업체에서 교환 환불 불가한다는 그런 곳에 사면 조금 좋지 못하는 예상 외로 좋지 못한 품질의 제품들을 받아서 환불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되게 무책임하다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환불 관련 피해 신고는 213건.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싸게 판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알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배송이라거나 착용한 흔적이 있다, 또 주문 제작한 상품이어서 안 된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쇼핑몰은 사업자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신 판매 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